안녕하세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에어갭드 클러스터 환경에서 오픈소스 패키지를 배포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과 저희가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현대과학연구와 응용 분야의 발전 속도차의 간격을 기술로 메워보자 라고 해서 누구든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회사로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backend.ai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backend.ai는 이제 AI 프레임워크용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백엔드인데요. 이제 GPU를 가상화해서 여러 명이 하나의 GPU를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쉬운 GUI와 강력한 CLI와 SDK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GPU의 높은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린 저기의 해결책이 이 backend.ai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를 누구든지 만들면 우리가 아래서 삽질은 대신해주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backend.ai가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시대가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 예전에 온프레미스라고 불렸던 것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현재 겪고 있는 난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특히 강점이 보이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AI 분야에서 흔히 접근하는 방식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과 AI를 얻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이고 저희가 겪었던 문제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 해결책이 굉장히 커져서 또 다른 오픈소스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된 오픈소스인 레저버라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레저버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오픈소스화되고 제공될 것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 1980년대 메인프레임 개념부터 1990년대의 네트워크 컴퓨터 이때부터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확고하게 서기 시작했고 2000년대의 데이터 서버를 넘어서 2010년대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한 곳에 집약시켜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는 스토리지부터 크게는 연산자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시작된 것은 사실 이런 대규모 연산자원이 평소에 놀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케이스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연시나 아니면은 이런 특정한 시기에만 구매가 몰리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 컴퓨터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렇게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비스 백엔드를 외부에 공개하는 서비스로서 시작이 되게 됐고요. 현재는 아마존의 주요 서비스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후에 수많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이 등장하여서 바야흐로 지금은 클라우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IT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들 그리고 헬스케어나 운송, AI 도시나 스마트 팩토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으로 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새로 탄생하고 있고요. 개발자 생태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가파라서 2015년 시점만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뭐 2020년 정도면 40%의 워크로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2020년에 만난 클라우드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IT 백엔드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GPU 클라우드 산업도 동시에 성장을 했는데요. GPU 클라우드는 특히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리고 딥러닝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GPU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력대 성능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급격한 속도로 인프라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마켓 사이즈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증의 여파로 이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쇼티지가, 칩 쇼티지가 나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그 규모 확장도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IT 인프라스트럭처가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클라우드 전문 사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2015년부터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CPU나 램, 스토리지로 커버가 되지 않는 GPU나 특정한 머신러닝 가속칩들이나 DSP 등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이런 GPU 전문 클라우드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전력대 성능비나 실사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 사용되는 GPU나 이런 칩들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대 성능비를 끌어올리고자 AWS나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그리고 MS Azure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클라우드로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시 등장을 하느냐?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제 GPU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GPU 클라우드 위에서 머신러닝이나 AI를 돌리려는 시도들은 지금 많이 좌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GPU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나 딥러닝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렸을 경우에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구축했을 때에 비해 아직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돌리더라도 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그 위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거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IDC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려야 되는 경우가 거기에 속하게 되죠. 이 경우는 테크스택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특화된 테크스택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로 이 워크로드를 올렸다고 해도 관리 소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누릴 수 있는 관리의 편의성 부분을 많이 희생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입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헬스케어는 일부는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 관련된 거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금융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쉽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는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체적인 굉장히 특이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엔드포인트가 실수로 노출되는 것도 최대한 피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국방 관련된 분야들에서 이런 데이터가 절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같은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IDC나 아니면 자체적인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케일러비티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리소스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나 테크스택을 올렸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클라우드의 편의성을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누리면서 확장이나 축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도 이 시장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아웃포스트나 아니면 구글의 엔터스 아니면 에저의 스택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그대로 소프트웨어 스택을 퍼서 사용자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얹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애들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 굉장히 크고 비용 또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크게 선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다양한 종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는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큰 건 오픈소스입니다. 오늘의 토픽이기도 한데 오픈소스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테크스택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을 할 때 거기서 사용하는 수많은 오픈소스들의 버전업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보안 패치를 적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오픈소스들의 배포가 이제 패키지 기반으로 쉬워짐에 따라서 오픈소스들도 서로 다른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오픈소스 하나가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의존하는 전체적인 오픈소스 체인이 다 망가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오픈소스는 패키지 저장소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강점을 보이는 개인정보 민간 분야나 보안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환경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편의성과 보안을 교환해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우선 갈수록 개인정보 등의 민간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 관리 자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GDPR을 위시한 법률, 뭐 CCPA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있죠. 그리고 규정들도 있고 이런 시장에 따른 요구들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다 포함해서 이런 민감 정보에 대한 수요는, 이런 규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요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로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GPU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인피니밴드 같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들의 이 네트워크 엔드포인트가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강화할수록 당연히 에어갭드 시츄에이션이라고 부르는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불편하겠죠. 패키지를 설치를 하거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소스의 스택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들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 요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아키텍처도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IT 서비스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데이터 중심의 IT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요구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데이터를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빠르게 할 것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네트워크부터 노드 안의 IO부터 GPU까지 그 모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DB에 대한 분석들도 갈수록 더 점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사용자 한 명 한 명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VM 기반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공용 VM 이미지를 빌드하고 제공하고 프라이빗 저장소 운영하고 연계를 하는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VM은 나름 그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하나의 VM을 세팅하고 거기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패키지를 설치한 이미지를 복제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 아마존 같으면 EC2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 KVM을 위시한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들이 있고요. 컨테이너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필요한 패키지들을 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 이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도커부터 시작해서 일단 팜맨이나 이제 구글의 바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솔루션이 있고 컨테이너를 돌려주는 런타임 솔루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NCF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를 현재 푸시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VM이나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는 패키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및 자체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내부 서빙용으로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VM이나 컨테이너를 VM 이미지를 만들거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도 그걸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도커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하버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일반적인 파이썬이나 뭐 다양한 종류의 언어 패키지, 언어 모델 패키지, 여기서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티팩토리나 프로겟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런타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 컨테이너 기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VM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VM은 지금 현재 GPU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테이너로 건너오고 있고 VM 기반의 워크로드들의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장점부터 보면은 재현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잘 돌아가는 걸 만들면 그걸 그대로 배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VM에 비해서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OS 쪽에 스택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시그룹이라는 개념으로 하드웨어 자체를 가상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세스 레벨에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시작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리소스를 덜 소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소스를 덜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나 AI의 워크로드에서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의 비용 감소만으로도 큰 이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HPC나 AI 워크로드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건너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점도 있는데 문제는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가 아직 시장에 넓게 퍼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VM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면 그냥 내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만들었다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 볼라타일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빌드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뭐 Docker 파일이나 아니면 별도의 YAML recipe를 작성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VM은 완전히 가상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덜 발생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호스트의 연산 자원 일부가 노출된다는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M에서는 CPU를 4개 할당하면 4개만 보이죠. 하지만 컨테이너에서는 CPU를 4개 할당하면 그 밖에 있는 노드의 전체 CPU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연산 라이브러리들과 맞물려서 멀티스레딩 이슈 등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CPU를 4개만 할당받았는데 밖에 CPU가 52개니까 나는 52개가 있는 줄 알고 52개의 멀티스레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제 LXCFS 같은 이제 퓨즈 파일 시스템 기반의 여러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호환성 문제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라이버 호환 이슈가 있는데 드라이버 및 런타임 레벨에서 이런 컨테이너의 워크로드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VM 같은 경우는 패스스루를 지원하게 되면 기기를 있는 그대로 VM에 붙일 수가 있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비용의 차이가 가장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AI, 딥러닝 분야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AI를 컨테이너 위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돌릴 때의 문제점들이 이제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모델 훈련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컨테이너 환경을 고정시킬 수가 없고요. 너무나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이고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너무나 높고 다양한 종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각각 딥러닝 프레임워크마다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이 천차만별이고 지원하는 오픈소스 버전들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빌드 체인을 만들 때 충돌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구성 자체가 숙제입니다. 사실 그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저희 도커 허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수요 같은 게 그 빌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을 통일하기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없겠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고 모두 다 넣어준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달 후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픈소스 업데이트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의 VM을 쓰고 싶어, 나의 패키지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패키지를 설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 배포 파이프라인 자체도 문제인데 클러스터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컨테이너 용량과 자유도 사이에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컨테이너 이미지 시간 하나씩 만들어주기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또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배포하는 과정에 로드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새로운 노드들을 뭐 할당을 하고 거기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콜드 스타트 지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통 이미지에다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레이어를 따로 결합을 해서 런타임 시점에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기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자 설치를 하고 싶은 패키지가 있으면 그걸 자유롭게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 하위에 설치를 하게 되고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듯이 항상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결합시켜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커스텀 패키지 집합을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패키지를 자유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연산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롭게 설치를 하고 싶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JFrog의 아티팩토리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내부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그 아티팩토리 같은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직접 내가 뭐 PyPI 소스를 가지고 와서 패키지 서비스를 구축했을 때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돼서 야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우리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저희가 어떻게 이 솔루션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레저버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인하우스 프로젝트를 만들던 거고 이게 뭐 오픈소스화가 되거나 커질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backend.ai에서 돌릴 수 있는 로컬 패키지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두 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ackend.ai 엔터프라이즈의 추가 컴포넌트 형태로 그냥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체크를 거친 패키지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파이프라인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레저버에서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의 통째로 된 클론을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R 패키지를 통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된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도 파이썬 패키지나 뭐 과학연산 패키지를 포함해서요. R 패키지를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에서 뭐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분투나 DGX OS, CentOS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자체의 패키지 업데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ackend.ai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지만 꼭 backend.ai에서만 쓸 필요는 없고 그 backend.ai가 속해져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이 패키지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나 물론 그 외부로도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독립 패키지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파이썬과 R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계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backend.ai에서 돌리는 서비스 세션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ackend.ai 클러스터랑은 그냥 통합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 밖에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밖에 제공하는 URL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밖에 있는 VM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패키지 인덱스 URL을 등록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패키지 레퍼지토리를 통째로 저희 저장소와 동기화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거는 레저버 허브라고 해서 저희 IDC랑 클라우드 안에 구축이 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픈소스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실제로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볼까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OS나 그 랭귀지들의 리퍼지토리에서 주기적으로 어그리게이터가 크롤링을 해서 그 리퍼지토리 크롤러가 저희 스토리지에 그걸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 임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걸 시큐리티 체커를 통해서 보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잘 알려진 백신들 및 뭐 여러 종류의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보안 문제가 없는지 체킹이 끝난 것들만 패키지 스토리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스토리지는 리퍼지토리 디포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클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월별 클론이 있어서 그 월별 클론 대비 바깥에서 요청을 했을 때 내가 7월 클론을 갖고 있는데 9월 클론을 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디프를 계산한 것을 발송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리퍼지토리 디포 서비스는 실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레저버 다운로드와 서로 상호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에서는 이제 몇몇 포트들이 오픈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예 아무 연결도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저버 다운로드는 주기적으로 이 패키지를 동기화를 하고 이제 backend.ai에서 제공하는 이제 가상 폴더라는 개념인데 그 가상 폴더의 호스트 스토리지에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backend.ai 위에서 돌아가면 레저버 서비스 컨테이너 세션이라고 부르는 그 거기서 이제 실제로 서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언어들, 프로그래밍 언어나 OS마다 이러한 그 레저버 서비스들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APT를 돌려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DGX를 돌려주는 DGX OS를 APT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아니면 텐서플로우 릴레이티드 패키지만 제공해주는 뭐 PyPI, 아니면은 전체 모든 소스를 제공해주는 뭐 C라인의 카피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리소스를 이제 backend.ai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URL을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는 다른 PC들이 그걸 참조해서 패키지를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레저버 소스 안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리파지토리 크롤러가 임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 것을 계속 시큐리티 체크가 그 새로운 패키지가 들어올 때마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백엔드 서비스로 체크가 끝난 것들을 보내게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패키지가 어느 시점에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저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패스했는지도 남기죠. 그리고 이 백엔드 서비스가 웹 서비스 형태로 외부의 그 레저버 허브를 노출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등록된 레저버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가볼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레저버 허브랑 연결된 곳에서 주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레저버 다운로더라는 애가 있고,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뭐 시큐리티 체커가 있다면 여기다 중간에 파이프라인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큐리티 체크를 통과한 애들은 이제 룰에 따라서 레저버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된 것을 이제 레저버 서비스가 읽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아래 가운데 쪽에서 보면은 인증을 통해서 뭐 웹서버나 매니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 그냥 사용을 그 패키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릴리즈 되면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패키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패키지가 얼마나 배포되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체킹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지금 내가 운영하고 개발한 서비스 자체가 어떤 오픈소스 바이올레이션 하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별도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올인원 오프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고객 사이트 같은 경우에 PC나 서버가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패키지 전사에 액세스해서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패키지 다운로드를 위해서 방화벽을 예외 추가 같은 걸 하거나 웹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체크 과정을 일환화해서 패키지 반입 과정에서 혹시 사전 체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체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오프라인 에어갭드 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터넷은 되는데 속도가 느린 경우, 그러니까 트래픽을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내부 저장소를 통해서 일종의 캐시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좀 많아서 이제 근데 외부로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느 정도 이하로 제약을 걸어두고 싶은 경우엔 이제 레저버를 돌려서 레저버의 기본 레파지토리로 하고 그 레저버의 패키지가 있는 경우는 거기서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외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지만 그 트래픽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개가 올해 11월인데 실제 개발은 한 3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인하우스 개발은 3년 정도 됐고, 이게 고객에게 공급된 건 사실 작년 중순부터예요. 베타인 형태로.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례는 완전히 다른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자동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고 저희가 1차 보안 체크를 한걸 2차 보안 체크를 한 상태로 이제 반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시큐어 파이프라인이 저희 회사의 그 레저버 서비스와 해당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 클로닝을 해 가고 디프 파일을 받아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게 고객사나 그 사용자 그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이제 공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 외부망에 못 열어준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예, 진짜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대응을 한 건데요. 이런 업데이트 디프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오프라인 형태, 예를 들면은 주로 저희는 SSD가 되는데 SSD 형태로 커스터머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어드민이죠. 시스템 어드민이 실제로 그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서 뭐 보안 체크를 하거나 한 다음에 그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 그걸 카피를 해 넣으면 레저버가 알아서 그걸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방화벽을 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같이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그냥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이걸 오픈소스로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저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춰진 패키지 서버의 컨테이너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패키지 서버로 솔루션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MIT지만 저희가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가 뭐 아파치에 걸린다거나 GPL에 걸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라이센스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backend.ai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하거나 운영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자동 업데이트나 뭐 통계나 트래픽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니까 제공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은 backend.ai를 통해서 구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커허브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해서 지금 내 PC에서 바로 이런 패키지 서비스를 돌려보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고 이제 라이센스 체크나 아니면 안정화를 통해서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저워 패키지 허브 서비스 자체는 오픈소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유효성 검증을 하고 미통과 패키지 제외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보안 유효성 검증을 하는 부분들은 잘 알려진 여러 개의 이제 상용 백신 솔루션 및 보안 체크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유효 서비스 형태로 이 패키지 허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 이 서비스 자체가 비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 업데이트만 해도 월당 2TB씩 이상을 전송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SSD를 사서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 허브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엔터프라이즈용 유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직접 돌려보실 분들은 레저버 컨테이너를 받아서 직접 돌리실 수 있고요. 이런 유지 보수 관리, 보안이나 이런 게 포함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로드맵은 이제 시작이 굉장히 이른 시점에 시작을 했고 이제 기획은 더 일찍 됐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는 작년 3월에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21.05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된 건 2020년 6월부터고요. 이제 여러 지금 유저들이나 고객들에서 사용을 하면서 받는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제 21.11부터 공식으로 저희가 이걸 만들고 있다, 제품화하였다라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03에서는 이제 자원 자체를 오토스케일 하거나 이제 LG전자에서 공개한 포스라이트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체커를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대가 왜 왔는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떤 종류의 그늘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겪는 난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와 AI를 통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오픈소스 및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인 레저버에 대한 구조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 내용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11월에 이제 공개될 이제 레저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오픈소스 이제 저장소를 운영을 해보시면서 또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율성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구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